형님들, 오늘 저와 함께 영화를 안내할 도우미는 바로 신우다 마리코입니다. 오늘 시원하게 모시길 약속드리며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렛츠고! 한밤중 새끈한 다리를 뽐내며 그녀가 찾아간 곳은 바로 딸과의 통화 중인 유부남인데요. 그렇게 둘은 공중전화 박스에서 그녀의 다리를 감상하는 저쪽 섬나라 남자들. 그녀를 걱정하는 소리에 어? 아따마 영화 안으로 들어갈 순 없어. 뭐여, 갑자기 섬지방 남자들을 때려눕히기 시작하는 이 여자. 어우, 이 여중에 각선미 미치셨네. 그리고 늦은 시간 집에 안부를 묻는 이 남자에게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방어를 기가 막히게 할 뿐 아니라 오이야, 둘이 유리창 닦는 거 아니죠? 남자는 방어도 하면서 자신을 걱정하는 이 어린 소녀를 위해 자비 없이 여자를 때려눕히고는 자신의 안위를 안전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 전쟁 용병으로 활동했던 뷰기 중의 뷰기, 인간 뷰기 고스트입니다. 팬텀이란 조직에서 그저 시키는 대로 무자비한 학살을 하던 그,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DNA로 탄생된 한 소녀를 발견하게 되죠. 어지상, 왜 그리서 새나이대요? 늘 목적 없이 살던 그는 어느새 이 소녀를 지켜야겠다는 목적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소녀를 위해 숨어 살기로 하는데요. 가끔은 이런 숨어를 당하더라도 아이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죠. 動けますが, 팬텀의 보스는 드디어 고스트의 위치를 찾아내었죠. 그래서 공원의 수많은 인파들, 그리고 이곳에 짜잔, 그리고 그에게 싹 하고 다가오는 어린아이. 자비 없중. 뭐요, 우연이겠죠? 고스트는 아까 어린아이로부터 뺏은 총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뭐하려고 저렇게 정성스럽게 분해한디야? 어머, 깜짝이야. 사실 고스트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민이 위험에 닥치면 위험해.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이날 이후로 고스트의 안전가옥은 위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수신과 TV 전파가 터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고스트는 결국 그렇게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는 고스트 형님. 도시로 헤타다나 나사짱. 형편없어. 가게를 나오자마자 선배를 맞이하는 팬텀 후배들. 6 해치웠어도 명색의 고스트라 이들도 준비를 많이 했죠. 고스트의 매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존재들. 목숨 걸 땐 걸더라도 먹고 하자고요. 그리고 고스트를 찾아온 또 다른 존재들. 팬텀에 있을 때 함께 했었던 유일한 동료와 후배. 선배, 우리들 좀 일시에 싸우겠습니다. 다음날 사짱이 안 見当たらなくて, 혹시かして そっちに 戻ってるかと思って. 아, 戻ってるよ. そうか. よかった. まさか 誘拐されたんじゃ. 네, 그렇습니다. 場所は 特定できた. 자, 이제 소녀를 구출하러 가야죠. 아유, 애들아, 뒤에 있다잉. 이렇게 동료와 후배가 시선을 끄는 사이 명성에 맞게 그는 쥐도 새도 모르게 적의 숨통을 끊고 있는 거죠. 와, 뭐야. 이때 약속받지 않았던 의문의 사내가 나타나 역시 팬텀 조직을 박살내고 있었는데요. 이 남자의 이름은 아비스 워커. 과거 고스트와 양대 산맥이었던 에이스. 갑자기 에이스가 먹고 싶... 아, 죄송합니다. 고동?
하지만 역시나 훈련된 팬텀 직원이었던 것이죠. 결국엔 제압당하는 고스트의 후배인데요. 언니짱, 손난자 생존자 이기도 되겠나요? 그렇게 그는 전사하고 맙니다. 어? 이 정도면 러시아 전쟁도 잠재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따마 멋있네. 여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죠잉? 저는 여자한테 맞고 다니는데 말이죠. 강한 상대인 걸 눈치챈 고스트. 하지만 너무 어린아이라 그는 조금은 마음이 어려워지는데요. 오지상, 손난자 이키도 있겠나요? 손난자 뭐나 이키도 있겠나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대. 그래서 아이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차 조심하고 그렇게 소대를 전멸시킨 고스트. 바로 아이를 찾아야겠죠? 영화가 아저씨와 달리 화제가 되지 못했던 이유. 얼굴이 원빈이 아니라는 거. 나가라 이따로네. 사치. 아이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들을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냥에 미친 옛 동료 에이스 아비스 워커가 등장하죠. 그를 무찔렀지만 심각한 중상을 입은 고스트. 그리고 마지막 관문 바로 팬텀의 보스입니다. 하지만 보스의 전투력에 관한 정보는 전무한 상황. 과연 그의 전투력은? 아이씨 뭐야, 주술가 출신이야? 최면을 걸어 고스트를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팬텀 보스. 그리고 보스의 손에서 칼이 스르르르 나오는데요. 그렇게 천천히 다가가 어느새 고스트 목에 칼이 다가가는 순간 일격으로 끝내버렸지만 고스트 또한 무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영화 리본이었습니다. 형님들, 오늘도 기리조 채널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형님들께 감사드리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형님들의 알람 설정이 저에겐 힘이 되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리주.